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38장, 예전 찬송 364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드립니다. 338장입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일곱 교회에 대한 성령의 또 예수님의 권면과 책망 또 칭찬과
당부의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실 연결된 성경인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구체적 권면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일곱 그 교회를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은 오늘 미리 말씀드리고 아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일곱의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이 환상이 물론 예수님의 이 계시겠습니다만 동일한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일곱 개 교회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는 이다 편지 글이니까 이걸 받아들 수신자들 누가 나중에 받아 읽을 거냐 하면 그 교회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자들에게 이 글을 계시를 쓰라. 수신자는 다그 교회 사자들이다. 그 사자가 누군가 뭐 천사라고 표현됐고 또그 교회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뭐그 교회 성도들에 다 해당되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각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각 교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다양한데 이 발신자이신 이 글을 쓴이 계시를 하게 된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자신을 꼭 밝히고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써서 보내긴 하지만 사도 요한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성경으로 읽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준 말씀이다.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칭찬과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책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는데 우린 그런 교회 절대 본받으면 안 되겠죠.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실 텐데 아울러서 뭐 칭찬 듣든 책망 듣든 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각 교회의 그 상황에 필요한 주님의 권면과 또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다양하게 또 제시되어 있다는 것. 그걸 우리 반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뭐각 교회에 준 축복의 약속이 다 다릅니다만. 그런데 똑같이 끝나는데 일곱 교회 그 내용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표현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귀 있는 자는 이랬으니까 우리 개교의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 있는 성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 설교를 하실 때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말씀 자주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때 귀라는 건이 물리적인 신체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걸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각 교회에 대해서 뭐그 상황이 다 달랐고 형편이 달랐겠습니다만 똑같은 사랑과 관심을 보이셨어요. 똑같은 사랑. 그러나 물론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칭찬 내용이 달랐고, 책망하는 내용도 달랐고, 충고와 권면도 달랐습니다. 상황이 달랐으니까 그런 겁니다. 차별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더불어서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곱 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에게 좀잘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이 지금 밧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직선으로 가면 한 40km 정도 떨어진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일곱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돌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는,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
1세기 당대 로마 제국 전역의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이 꽤 넓습니다. 한국의 한 4배 이상, 4배에서 6배 정도 되는 넓은 땅에 그 지방 전체에 이 에베소는 정치, 경제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상주해 있진 않았고, 왜냐하면 자치제를 할수 있도록. 에베소 사람도 원래 로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맹세하고 또 로마가 필요한 봉사를 잘 해왔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상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유를 누렸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니까 당연히 자기들 색깔이 강하게 자랐겠죠. 이 소아시아 이 서부 해안의 지중해입니다만 그 항구 도시인데 북쪽, 서쪽 그리고 동쪽 세개큰 도로가 이한 곳에 만나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럽니다만 그 중요한 도로들의 핵심에 이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고대 별명이 뭐냐면요, 고대 세계 허영의 시장이다. 허영의 시장. 이 도로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문물이 모이는데 그게 허영이 모였다. 허영. 그래서 허영의 시장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에베소는 중요한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가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아테미 여신 다이아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아테미 여신은 다산의 여신입니다. 또 벌을 숭배하는 그런 여신 신전인데 이 중심지가 에베소였어요. 그이 여신상이 지금도 가면 뭐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지진 때문에 다 무너져서 신전이 없지만 지금도 그때 규모를 알수 있는 그 기둥이 120개나 될 정도로 120개면 이런 기둥 하나 간격이 10m만 잡으면 1200m 아닙니까? 얼마나 큰 신전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120개나 됐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 컸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제들, 남자 사제, 여자 사제들, 그건 다 창녀고 창남을 말하는데요. 수천 명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록에. 얼마나 컸겠어요? 신 사제들만 수천 명입니까? 거기에 뭐 제사 들어오는 사람까지 하면 뭐 몇만 명씩 들어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녀가, 이 사제들이 국가에서 월급 받는 공식적인 창녀고 창남이었기 때문에 참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신전이 그냥 신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 은행이 없었는데 이 신전이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상인들이 돈을 맡겨놓을 데가 없잖아요. 거기다 맡기면 이자 받고 그렇게 해준 겁니다. 지금 현대 은행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신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돈이 거기 다 모였겠죠. 도피 중인 범인들이 신전에 숨어들면 뭐 고대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다 그랬습니다. 신전에 도망가면 건드리지 못해서 죄질권 전부 이 신전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 에베소에 악한 영향을 끼쳤겠어요. 특히 거기다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쓰여지기 훨씬 전이었던 AD 29년에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에 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 가지고 황제 예배의 중심지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상도 있는 데다가 황제 예배까지 하는 그런 타락한 곳이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는 원래 헬라 식민지 하에 살던 원래 원주민도 있고 또 아테네 등에서 새롭게 유입돼서 뭐 대를 이어 살다 보면 그 땅의 원주민처럼 되죠. 그런 족속 있는 데다가 또 헬라인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어서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어서 하나의 뭐 문화라든가 하나의 정신적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모든 종교를 용납하다 보니까 온갖 타락한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가 소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기독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바른 교회를 선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그런데도 놀랍게 그곳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무섭게 속도를 내 성장해서 바울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에 더 들렀고 그리고 마지막에 3차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2차에 들러서 바울이 아 이곳은 선교회들 중심지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그 부부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3년간 머물면서 신학교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 지방의 중년 골로세, 라우디기아, 히에라볼리 이런 우리 다 등장하는 교회들을 거기에서 전도하고 선교의 절정기를 보는 것이 이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제일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거기 안디옥은 제2의 기독교 중심지인데 에베소는 제3의 기독교 중심지가 될 정도로 중요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떠난 뒤에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관할했고 후에는 사도 요한이 디모데가 죽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지금도 가면 그 무너진 에베소 교회 그 황량한 산 꼭대기 벌판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묻혀 있습니다. 참 쓸쓸하게 묻혀 있죠. 그 요한은 예수 어머님 마리아를 이곳에 모셔다가 함께 모시고 돌보다가 이곳에 장사 지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점점점 승리해서 정말 복음의 전초 기제가 됐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핵심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절에 뭐라고 그랬나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느니 예수님을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보호, 그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또그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니까 금촛대가 교회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대한 관심, 교회의 주권, 이게 예수님께 있다. 그 예수님의 중대한 관심이 이 교회들에게 있다. 그렇게 다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도 이 모든 교회를 당신의 주권 안에 두셔서 어떤 세력도 파멸되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보호하신다.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느니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촛대를 옮길지도 모른다. 에베소에가 그렇게 책망받는데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될수 있도록 이 촛대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라고 볼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사역을 하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칭찬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이 행위라는 건, 뭐, 우리 실제 삶의 모든 행동 전반, 가정생활, 사회생활, 뭐, 교회생활, 전부 다 거의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수고라는 건, 뭐, 그냥 노력하고 수고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전심 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성실함을 말합니다. 그게 수고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이 수고가 요구돼요. 나만 편하게 믿고 나만 이기적으로 게으르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모두가 수고를 하셔야 돼요. 수고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반드시 생기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죠. 하나님이 하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생긴다고. 그래서 당연히 따라붙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 인내는 그냥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고난이 닥치면 그걸 극복하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내는 그 담대한 용기를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에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칭찬드린 것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 사도들을 골라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자들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외모만 보고 겉등에 보고 이게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수 없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가짜 사도들을 다잘 골라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다 보니까 사람들 모인 게 아니라 가짜들 이단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도 악한 자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런 에베소 교인들은 지혜롭게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거짓 선자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랑의 이름으로 은혜롭게 이러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생각도 그냥 참아주는 것만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 잘 골라내서 잘라내야 된다고. 그런 교회를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은 걸 내가 안다. 그 칭찬이죠. 비록 에베소 교회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탄압도 있었고 특히 영지주의 이단들이 심했는데 예수님은 환영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환영으로 왔다, 환영.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도 고통스럽지 않고 부활도 환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도 있었지만 그걸 다 그 도전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굳건히 붙잡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한 온갖 고난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우리 모든 교회들도 이런 수고를 우리가 필요해요. 인내하셔야 되고요. 참고 견디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보여줬던 이 수고와 인내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착하고 충성된 성도다. 착하고 충성된 교인이다. 또 그런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교회로 예수 제자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타락하여 복음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고 온갖 다양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 악한 세력들에 우리가 결코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얼음도 당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그걸 참고 견디는 인내와 또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 오늘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 들은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성도님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우고 익힌 말씀의 지혜를 가르침을 따라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킴으로써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착착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인내와 또 충성된 마음으로 또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헌신함으로 주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수요일인데 수요일에도 많은 참석 바라고 BBS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